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9억 미만 중저가 주택도 시세에 근접하게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인데 시세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다 보니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0월 27일 날 열렸습니다. 이 공청회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활용 이해를 봤을 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보상, 소송, 경매 등등 어떤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부담을 져야 하는, 돈을 받는 것보다는 돈을 내는 쪽이 더 많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한데 이번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대안은 세 가지가 제시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 두 번째는 90%까지 끌어올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시세가 곧 공시가격이 되게끔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아마도 90%까지 끌어올리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자료를 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려는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언급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9억 미만 중저가 주택에서 현실화율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각각 공동주택은 70%까지, 단독주택은 5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차근차근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이 어떻게 상승되는지, 그리고 표준 단독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이 또 어떻게 상승되는지 보실 텐데, 먼저 공동주택을 보시면 9억 미만 가격대에서 2020년에 68.1%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올라가다가 2023년에 중간 목표치였던 70%를 찍은 이후에 또 점점 상승하다가 10년째인 2030년에 90%까지 끌어올리게 되고요. 9억부터 15억 구간은 9억 미만보다 상승폭을 좀 더 키워서 69.2%에서 시작을 해서 2027년에 90%까지 끌어올리는 거고요. 15억 이상 구간을 보면 2020년에 75.3%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폭을 더 많이 키워서 2025년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이고요.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에 중저가주택인 9억 미만 구간은 2020년에 52.4%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에 중간 목표치인 55%를 찍고 나서 소폭 상승하다가 15년째인 2035년에 9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9억에서 15억 구간은
2020년에 53.5%를 시작으로 좀 더 상승폭을 키워서 2030년에 90%까지 끌어올리게 되고요. 15억 이상 구간은 2020년에 58.4%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큰 상승폭으로 2027년에 9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90%까지 상승을 시킨다면 표준 단독주택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9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표에 보시는 것처럼 9억 미만 중저가 주택도 공시 가격을 상향시킨다는 거죠. 물론 9억 이상의 주택보다는 상승폭을 완만하게 해서 충격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세와 근접하게 공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 부담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에 29일 날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제가 올렸을 때까지는 아직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안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공시가격 9억 이하는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계획을 보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획안을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까? 10년, 15년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뀐다면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설사 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책 방향,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10년, 15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어떤 변수가 없어야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9억 미만, 9억부터 15억, 15억 이상 이렇게 가격 기준 외에 입지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집값이 하락할 때는 입지에 따라서 수요가 적은 곳들,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눈다면 정말 수요가 적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을 올린다면 어쨌든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은 세 부담을 본인이 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떠넘기려고 할 겁니다. 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그 돈 받아서 세금을 내겠죠. 지금도 구하기 힘든 전세가 앞으로는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한다면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책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왜 꼭 세입자인지 안타까운 마음 전하면서 제 생각 정리하고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니까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유전략, 매도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스스로 판단하기 힘드시다면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